묵도하심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넣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주시다. 저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일삼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최준호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식회사 인의 물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해마다 고비가 있었지만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인의 물류에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 부활처럼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고 문서 파쇄업체 모세 시레들을 인수하여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영원 구원에 특별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에 함께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는 홍진기 장로님과 유은경 집사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천 순복음교회 해외 선교 위원장 직임을 맡고 있는 홍진기 장로님,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은경 집사님, 이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 주식회사 일의 물류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인수한 모세 시레드가 안정적 회사로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다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일의 물류가 이 4분기 안에 20대 이상의 물량을 계약하여 최적의 적합한 시점에 좋은 차주들을 주님께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꼭 필요한 사업자금 대출이 승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식회사 일의 물류 창립 10주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정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마라나타 찬양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금 세계적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마라나타 찬양단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과한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내가 하는 인간에라는 전부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먼저 와 계신다는 그런 찬양인데